자, 우리가 PCB를 가끔 보면은 PCB 전원 같은 거에 그 외부 노이즈를 막기 위해서 FG의 신호를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흔한 일인데, 회로도에서 FG라는 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회로도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PCB를 설계할 때 강제로 FG에 연결하도록 작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다 가능하고, 에러나 워밍 없이 할수 있는 작업들이에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회로도에서 모두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회로도에서. 물론 나는 내가 회로 그려서 내가 PCB 설계해서 내가 기구물을 하니까 어디서 빵꾸가 나더라도 다 커버가 된다 이거죠. 근데 외주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아트웍을 외주를 한다든가, 뭐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회로도와 다른 정보가 PCB 설계에 생기면 안 돼요.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자료, 되게 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 자료가 업체 자료가 되고, 업체 자료에서 PCB가 나오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전수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자료가 업체 자료랑 같은 거고, 업체 자료는 거기에서 PCB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 흐름이 끊겨버리면 내가 가진 자료가 업체가 가진 자료와 같지 않게 되어버리면 이 PCB는 과연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될까요? 아마 열의 아홉 명은 업체의 자료를 봐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열심히 그린 회로도는 점점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PCB를 보기 위해선 반드시 그 업체를 유지보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주 회사와 코웍하는 건 중요하다고 봐요. 필요하고. 근데 저같이 소규모 인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을 선호하는 사람은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쭉 요겁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내가 업체의 자료에 100% 영향력을 줄수 있어야 되고, 업체도 PCB나 전자회로 같은 거할 때, 내 자료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게 되도록. 자,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FG 접지를 해야 된다면, 그림이 이해 가시죠? 요거는 볼트. 이건 PCB. 요거는, 아이고. 얘는? 케이스. 여기가 쭉 꽂히면 접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느냐? 보통은 저는 이렇게 작업합니다. 이렇게 Y캡이나 여기는 TNR이 달려있는데 TP를 하나 내주세요. TP를 하나 내주고 얘는 FG를 연결하는 단자, 그러니까 PCB의 서포트 홀
홀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PCB를 외주 처리하더라도 요 홀만큼은 그대로 PCB 정보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원래 연구실에서 TP, 딥1P는 다이 1에다가 요 외경 다이 OD 아우터 다이 미터가 아마 1. 뭔가 2mm인가 해놨을 거예요.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를 표준으로 쓰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틀려서 예를 들어 M3용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다이가 4는 돼야 돼요. 하고 외경은 이거 2배, OD가 거의 2배 정도로 해서 8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너무 큰거 아닌가요? 별로 안 커요, 생각보다. 왜냐면 둥근 머리 볼트에 스프링에 와셔까지 들어간다면 보통 이 와셔의 외경이 6에서 7mm 정도 나오거든요. 얘가 와셔예요, 와셔. 그러기 때문에 TP라고 해도 요 바깥쪽 낸드의 크기가 드릴보다 거의 한두배 정도는 돼야지 뭐 이렇게 좌우 삐뚤어짐 감안해서 거의 저스트하게 딱 맞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Y캡이나 TNR로 빠지는 FG 라인도 회로도에 TP로 표현해 줌으로써 내가 아트워크 하시는 분한테 여기다가 FG 연결해 주세요라고 이름하지 않더라도 회로도를 보고 알 수가 있고 내가 자료에 대한 계속 우선순위를 가져감으로써 업체에 귀속되지 않는 그런 장점도 생기게 되죠. 자, FG를 연결하는 방법, 접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